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날씨에 열대야가 하루도 없는 도시가 있다는데요. 이 도시는 평균 여름철 온도가 20도고 폭염 일수는 다른 곳에 비해 3분의 1인 도시였는데요. 바로 태백입니다. 처음으로 태백에서 시원함을 맛볼 여행지는 바로 구문소입니다. 구문소는 황지천이 작은 산을 뚫고 지나가면서 돌문을 만들고 깊은 소를 만든 것을 뜻하는데요. 흔히 구문소 하면 저 문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하지만 이 구문소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건너편으로 지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물줄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시원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꽤나 더운 날씨였는데 이곳에 5분 정도 서 있으니까 엄청나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땀이 싹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앞만 보시고 이 뒤쪽은 오시지 않는데 꼭 이 뒤쪽까지 오셔서 관람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쪽은 오지 않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도 걸을 수 있는 데크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백의 첫 번째 시원함은 이 구문소를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백의 정말 정말 시원한 여행지인 바람의 언덕과 귀내미 마을을 추천하겠습니다. 태백에는 고지에 배추밭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바람의 언덕이고 두 번째는 귀내미 마을입니다. 먼저 바람의 언덕은 지금 한창 배추가 출하 중이어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싱그러운 바람의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추 출하 시기라 차량을 갖고 올라갈 수는 없고 택시를 타고 올라가거나 걸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택시를 타고 올라간다면 바람의 언덕 저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라보는 뷰 또한 시원해서 두 배의 강력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원했는지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조금 있으니까 살짝 추워지는 바람의 언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내미 마을인데요. 귀내미 마을은 바람의 언덕보다는 부지는 작습니다. 이곳도 아마 한창 배추가 출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에 보이는 전망대가 꽤나 멀어 보이지만 걸어서 올라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밑에 주차하시고 걸어 올라갈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의 언덕에 있다가 와보니까 굉장히 아담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좋았는데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또 이 귀내미 마을은 일몰 명소로도 꼽히는 곳입니다. 정말 더운 지금 이 두 곳을 방문하신다면 너무나도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태백에 방문하셨다면 이 두 곳 빼놓지 말고 방문하셔서 태백의 시원함을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태백의 아름다움이 있는
구아우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재 구아우 마을은 해바라기가 정말 끝없이 만개해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도착해보니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쁜 광경이었습니다. 이 넓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해바라기 같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입장하시면 해바라기들이 등지고 있어서 빨리 끝까지 올라가셔서 저 전망대가 있는 곳에 가시면은 너무나도 활짝 핀 해바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해바라기들이 정말 만개를 해서 딱 즐기기 좋았고요. 날씨가 덥긴 하지만 이 광경을 보니까 더위가 조금은 잊혀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구아우 마을 해바라기 밭은 햇빛을 피할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거를 꼭 준비해 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문객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요. 활짝 핀 해바라기를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일홍을 즐길 수 있는 오로라 파크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로라 파크는 통리역, 폐역을 공원으로 바꾼 곳이었는데요. 이 기차와 어우러지는 곳에 백일홍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요. 또 전 세계의 역들을 전시해놔서 에어컨을 쐬면서 시원하게 전시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이곳에는 눈꽃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위에 올라가서 보는 태백의 뷰가 또한 시원해서 뷰를 통해서 보는 시원함도 매력적인 오로라 파크였습니다. 전국이 폭염특보일 때도 태백은 폭염특보가 아닐 경우가 꽤나 많은데요. 어디 시원한 곳이 없을까 찾고 싶은 날씨인데요. 태백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도착하자마자 땀이 식는 아름답고 시원한 태백의 여행지 꼭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